안녕. 저희가 벌써 1주년이 돼가지고 1주년 기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 9시에. 밤 9시에 출발하는. 가게 됐죠? 이것저것 일하고. 일하고 초연이는 방금 커버 올리고 저는 여태까지 업로드 좀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국내 여행을 떠나게 아깝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네.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어디 가나요? 저희는 전라도 광주로 갑니다.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브런치집이 3년 전부터인가? 가보고 싶었던 브런치집이 있는데 광주에? 2년 전인가? 거기를 가려고 지금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초연이랑. 나는 광주 처음 가봐. 진짜 나는 두 번째야. 두 번째? 누구랑 갔어 첫 번째? 엄마 아빠 동생이랑. 아 맞다 맞다 맞다. 가족이랑 가셨겠지? 잠시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겠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1주년 여행을 광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제 생일도 있어서 또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세월 빠르다. 벌써 우리가 1년이라니. 근데 나는 세월 빠르다고 생각 안 했고 오히려 더 사귄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돼서. 왜냐면 우리가 사귀자마자 며칠 뒤에 동거를 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동거하기 전에도 거의 계속 만났잖아. 그러니까 한 며칠 빼고는 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니까. 맞지? 한 3일? 3일 정도 빼고 매일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계속 붙어 있었어서 1년밖에 안 됐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도로만 따지면 몇 년 된 거지. 그렇지. 농도로만 따지면 신난다. 신난다.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히핑이도 신나냐? 히핑이도 신나지. 왜냐면 히핑이는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엄마 아빠랑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을 거라서. 맨날 독방 원장 할 때 조연이 앞에서 놀아야지. 짠. 저희 커플티. 어디 먼저 시작하는 거야? 커플티. 여러분 엄청난 빅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광주를 못 가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광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아빠 말로는 제가 그냥 자다가 깨서 도착해서 가까운 거지 아빠는 2시간 동안 운전을 했다고. 저는 여기 근처인 줄 알고 왔거든요. 내가 광주 근처가 아니었어. 너무 어이없어. 저는 그때 광주를 되게 빨리 도착했었는데. 그래서 광주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또 운전해서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여행지를 지금 다시 짜야 돼요. 근처로. 어제 제가 펭귄 마을이랑 무등산 모노레일이랑 동리단길 가는 거랑 뭐 얘가 가고 싶다는 식당이랑 이렇게 밤새 알아봤는데 무엇을 위해 알아봤던 건지. 다음에 한번 광주 가자. 그래서 내일은 다른 여행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금 새벽 1시쯤에 도착해가지고 1시 반에 도착했다. 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엄마가 차려준 코스 요리를 먹고 엄마 카세 콩죽 먹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빔밥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맞지? 한우 호박전 먹고 호박전 먹고 마무리로 수박까지 수박 먹고. 근데 소연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수박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맞지? 여기 보니까 수박 있음. 태국씨가 통화하고 저번에 장어 먹고, 장어 먹고 싶다 하고 왔는데 장어가 장어 있고 수박 먹고 싶다 그랬는데 수박 있고. 내일 일정은 아침에 목욕탕을 100만 년 만에 목욕탕을 가고 저희가 목욕 안 간 지 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때를 뱉길 예정입니다. 너무 밖에 강아지 소리 들리는데 근데 너무 기름졌어. 기름졌어? 저희는 또 여기 와서 맥주를 마셔서 지금 살짝 눈 보면 맥주 마시면 눈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어? 누구 닮았다? 나? 그 설이나 닮았다 지금. 설이나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화를 내겠지? 설이나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니는 연예인 닮았단 말 누구 들어봤어? 나 최수종. 엑소의 찬열? 응 찬열. 왜 웃는데? 귀엽네.
좋아해? 응. 그때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강주를 못 가게 된 게 너무 충격이잖아. 너무 어이없. 강주를 못 가게 된 거기. 어제 만다코 새벽을 찾았는데 가야 놀러 갈 목록을. 여기 네 손 너무 시원해. 아니 우리. 아우 미안 미안해 무서워. 예빈아 왜냐면 거기 있어. 왜냐면 니를 깔아 뭉갤라 했나. 니 왜 여기 끼어 있는데. 왜냐 니를 깔아 뭉갤라 했나. 그렇게 무서워. 예빈이 원래 가끔 맹수 같은 건 줄 알았다. 맹수치고 너무 약하지 않나. 오솔개 같은 건 줄 알았다. 예빈이 블랙이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원래 혹시 저게 개가 사람을 잘 밟고 다니는지. 우리 집 개는 참 사람을 잘 밟았는데 항상 제 베이비를 밟아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히핑이는 잘 때 여기서 자요 이렇게. 여기에 얼굴을 좀 안정감을 느끼나 봐요. 히핑이 약간 내가 자기 방석인 줄 아는 건지. 여기 딱 그래서 맨날 추윤이 숨 막혀서 일어나고 히핑이 저랑은 절대 같이 안 자요. 제가 잠잘 때 너무 많이 뒤척여가지고. 근데 추윤이 약간 죽은 것처럼 자거든요. 그래서 히핑이가 제 몸 위에서 자거든요. 아니면 내 이렇게 자면 내 인간처럼 팔베개를 하고 있다니까. 눈 뜨면 걔 얼굴이 여기 있어. 너무 부러워. 이제 너무 부러워. 이게 뭐지? 히핑이 얼굴 여기 있고 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서 얘는 사람인가? 너무 부러워. 히핑아 일로 와봐. 지금 내 손 잡은 거야? 어우 귀여워. 눈빛이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 이 소년 눈빛의 천사는 누구야? 눈 뜨자마자 내일 공놀이 하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저희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는데 여행지를 알아보고 한번 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후 3시에 일어난 1주년이 된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골 목욕탕을 왔고 때나 베끼고 힐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을 맞이한 행복한 바보들입니다. 1년 내일 있고 오늘 20일일까? 아 맞나? 어, 어쨌든 내일이 1년 목욕이나 올게요.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 한번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네가 되지 말아서 좀. 근데 새소리 되게 진짜 예쁘게 나는 저 새는 뭐야? 이렇게 하는 애. 삐삐. 아 귀여워. 아 기분 좋아. 우리 강아지 기분 오늘 좋지. 아 혓바닥이 나갔어. 은하야. 사랑한다. 나도. 네 사랑한다. 또 하는 새 없었어. 네가 그 소리 내서 도망간 거야. 내랑 시골 살아도 살 거야? 응. 내가 시골 떠나자 하면 떠나줄 거야? 응, 당연하지. 진짜야? 나 농사 잘 지을 것 같지 않아? 네 농사 잘 지을 것 같아. 맞지? 네 딸기 농사 잘 지을 것 같아. 딸기 농사 힘들어. 딸기 포장. 아 그래. 은나가 옛날에 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딸기 농장에서 일했다고 했었거든요. 딸기 패킹했어. 졸라 잘 썼어. 저희는 지금 완벽한 민낯이에요. 제 얼굴에 발린 거랑은 로션뿐. 선크림도 못 바르고 나왔답니다. 입술 보호제. 아 그리고 입술 보호제 바르고. 행복한 히핑이. 히핑이 지금 기분 좋아서 집 안에서도 웃고 있어요. 계속 웃는 거 봐. 아 귀여워. 히핑이 계속 웃나? 기분 좋나? 히핑이 계속 웃어? 기분이 너무 좋아? 아이 귀여워. 논에 마시멜로들이 서 있어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노래 불러줘.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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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그 다음 불러야지. 마시멜로. 히핑
어디가? 혜빈이 어떻게 할까? 아이요. 혜빈아 일로 와, 빨리 와. 아이 신나. 이제 돌아갈까? 지금 은하가 제 생얼도 이쁘다고 칭찬해줬어요. 이것도 바로 초스라이팅의 결과인가? 초스라이팅 뭐야? 초현 가스라이팅. 네 생얼 예뻐. 생얼 예쁘지? 근데 니는 원래 화장했을 때보다 생얼이 더 예뻤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처음에 화장 너무 못해서. 행복한 1주년. 우리의 1주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은하 핸드폰 네이버 지도에 보면은 광주 핫플레이스가 다 지금 별표되어 있거든요. 빠진다 빠진다. 혜빈아 일로 온나 거기 빠진다. 광주 못 가고 목욕하고 맛있는 거 냠냠 먹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힐링 1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것도 엄청 행복하고 기분 좋아. 그래? 응? 우리 그리고 심지어 목욕도 아침 일찍 갔다가 이 근처라도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낮잠을 갔어요. 3시까지 자는 바람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또 가면은 은하 부모님께서 바베큐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행복하게 또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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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설레요.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 히핑이 너무 찍어봐요. 히핑이. 히핑이. 히핑이 얌얌얌얌. 왜 겨둥? 물제비 한번 해봐라. 니 할 줄 나. 나 물제비 두 번밖에 못 뛴다. 있잖아 해볼게. 물제비 뛰어봐라. 아 이거 니 하는 거 아니야. 물제비 해봐라.